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S 뉴스의 양승현 앵커와 김시연 앵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진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모 초등학교에 나와있는 홍윤수 기자 나와주세요. 홍윤수 기자. 네, 홍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진천 모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모 초등학교는 온라인 클래스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적인 방역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렇군요. 확진자는 정확히 몇 명인가요? 지금까지 총 2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검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홍윤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진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모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허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허 기자.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허 기수입니다. 지금 현장에 피해자분께서 나와 계신데요. 혹시 앵커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해보세요. 혹시 앵커님은 학교폭력을 당하시거나 하신 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인터뷰를 해보는데요. 지금 인터뷰 영상 보시죠. 학교폭력을 당하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 슬프고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무서우셨나요? 친구들이 저를 욕하면 때려서 무서웠습니다. 사건을 겪거나 스트레스 등의 문제는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울증 중에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허윤수 기자, 혹시 학교폭력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나는 겁니까? 학교폭력이 이유 없이 일어난 것도 아닐 테고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그게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학교라는 게 배울 학생의 흑역 교자잖아요. 야, 너 제대로 안 했지? 찍었어? 어. 아. 아니. 야, 허 기자, 안 들려? 너 취재 제대로 안 해왔지? 나 못하겠어. 야, 허 기자 어디 가? 허 기자! 사실 우리 허 기자가 마음이 좀 약해요. 지금까지 인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